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권오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광양경제자유구역과 경제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현재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에 약 69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의 21배 면적을 개발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은 율촌산단, 또 해룡 세풍산단과 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겠고요. 또 여수의 화양지구, 하동의 두우와 같이 관광 레저지구를 개발해서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신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주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면요? 저희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여수 화양지구에 네. 부동산 투자 이민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많은 국내외 공모를 통해서 개발 여건을 조성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저희가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광양의 세풍산업단지가 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것을 2015년 10월 달에 착공을 했고 금년 6월에 제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율촌 2산단, 이것은 바다에 준설토를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5년간 그동안 매립이 중단됐었습니다. 이거를 작년 11월에 매립을 재개를 해서 거의 막 1단계 매립이 완료되는 뭐 그런 성과를 이룬 것이 주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광양만권이 가지는 경쟁력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여수 석유화 국가산업단지, 또 포스코 광양제철과 같은 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 산업단지와 연계한 그런 사업 기회가 많다 하는 것이 우선 큰 장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만, 광양항과 배후 단지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접근하는 다섯 개 고속도로, 또 KTX가 연결이 돼 있고요. 여수, 무한, 김해, 광주를 포함한 4개 공항이 인접해 있고 이런 교통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부산과 같이 대도시에 비해서는 저희 산업단지의 공급 가격이 절반 혹은 3분의 1로 굉장히 저렴하다. 네. 이런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생활 여건,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정주 여건도 좋다. 이런 것도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네.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과 또 국내외 및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저희 지역의 경쟁 요소를 잘 설명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이고요. 또 저희 지역에는 세풍산단의 화학융합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출연연기관의 센터가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룡산단의 뿌리기술 지원, 또 첨단 고무 소재 상용화 지원, 이와 같은 연구 기능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큰 유인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저희 지역에 그 숙련된 인력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는 것, 이것도 큰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2015년 말에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에 한중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많은 그 중국 기업들이 소위 농수축산물을 가공, 저장, 유통하는 이런 콜드체인을 선호하는, 이걸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많은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업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투자 유치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광양만권에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약 한 17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2개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율촌 1산단은 현재 97% 공정으로 내년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도 현재 한 127개 기업 입주해 있고 80%가 분양이 돼서
2020년이면은 분양도 끝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세풍산업단지도 모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산업단지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경남 하동의 대송산업단지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여수 화양지구가 2003년에 관광 레저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수 화양지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산이 있고 또 바다, 섬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광 레저지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여수 화양지구는 그 간선도로가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2018년 내년이면은 준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수 공항에서 한 20분 만에 화양지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공항으로부터 연결되는 연도교 또 화양을 지나가는 국도도 2020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자본을 유치한 투자자가 이 지역에 투자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개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수 경도도 경제 자유구역 편입이 곧 조만간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진 상황 어떻습니까? 여수 경도는 우리 도심에 있는 아주 좋은 관광지입니다. 네. 현재 미래 SC 전남 개발 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도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외국 자본 유치라든가 또 사회 기반 시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경도가 지금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에 실사 결과도 좋고 조만간 산업자원부의 경제위원회에서 편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9년까지 현대 골프장 콘도가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제가 추가해서 개발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정부가 추진했던 그 부산항과 광양항 두 포트를 하는 두 포트 시스템이 10년간 사실상 좀 유명무실했는데요. 네네. 이 부산항보다 광양항이 좀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광양항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광양항은 부산항 다음으로 큰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네.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보다 약간 저희가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컨테이너 222만 TEU. 그건 아마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율촌, 해룡, 세풍 그리고 황금산업단지와 같은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출입 물동량 창출의 방법이고요. 그 밖에도 저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또 광양시 합동으로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인접 국가를 연결하는 카페리 노선 같은 것도 현재 제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항로가 개설이 된다면은 물동량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양만권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동부 3개시 그리고 경남 하동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4개시의 지자체 장님들 그리고 상공회의소 3분 회장님 또 우리 유관기관장님들과 함께 광양만권 발전협의회를 분기별로 저희 청이 주관을 해서 많은 협조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수시 같으면은 율촌 2산단 개발 문제 또 율촌 3산단의 AB타당성 실시 문제 이런 걸 잘 해야 되겠고요. 순천은 우리 신대 국제학교 유치 문제라든가 해룡산단의 기업 유치 문제 이런 걸 잘 협조를 해가려 합니다. 광양시는 우리 세풍산단 조성 문제 또 광양항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가고 하동군과는 조만간 준공될 대송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이런 거를 잘 해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권호봉 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